내일은 어떨까요? 또 이번 주 어떻게 이번 달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일장 미리 보기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쉬어 갔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번 주에는 뭐큰 이슈보다는 계속해서 좀 양상을 지켜보는 듯한 좀 관망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계속 이어지는데 내일 어떻게 준비하세요? 우선 지난주에 뭐 FMC 회의나 뭐 마이크론 실적이나 큰 이벤트들은 좀 끝난 현재 뭐 상황에서 뭐 그렇죠. 이번 주에 뭐 개인 그 소비 이런 물가지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뭐 지난주만큼의 그 파급력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네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의 연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우선 약간 좀 소강 상태에서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도 약간 그 동조화되는 현상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시가총액에서 이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또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이 테크 기업들이 뭐 차익실현 나오고 어떤 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1분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는 시장의 그 상황에서 역시 뭐 종목별로 심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섹터에 대한 순환매 장세도 좀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 1분기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경제 지표도 그렇고 3월 달에 뭐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금리나 뭐 여러 가지 발표나 부분이 뭐 국외적으로도 있겠지만은 연내 뭐 2회에서 3회에 대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연말까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반응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미국의 뭐 대선이나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우리나라의 총선 같은 이런 그 정치적 이벤트에 의해서 이 종목별로 좀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달은 이런 식의 분위기로 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건 지난주에 지수가 레벨업 됐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는지가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현금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을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통신 업종을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반도체 AI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는 이뭐 반도체 AI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뭐 경기 방어주 그리고 약간 변동성이 좀 적은 이 섹터도 한 번은 좀 넣어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신주 그리고 이 통신 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통신주들이 작년 하반기 때 실적도 괜찮았고 1분기 실적도 우상향 추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통신 시장 자체가 뭐 5G나 어떤 좀 한계 산업이라고 인식이 좀 강할 수 있고 이 정부 쪽에서도 이 통제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주가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짓눌렀던 상황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정부의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주주환원 정책에 가장 지금은 뭐 적극적인 게뭐 은행 뭐 이런 금융섹터라고 하지만 그 전에도 봤을 때도 이 통신주들이 항상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이행을 해왔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뭐 자사주 소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통신주들이 가장 어떤 정부 정책에 한 발짝 좀 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했을 때 통신주들을 좀이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는 포트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기기주들은 좀 틀리죠. 이 삼성전자
에서도 이 6G에 대한 어떤 강한 어필을 하고 뭐 최근에 이런 좋은 이슈도 뭐 방문이나 네.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통신주들 대비해서는 이 통신기기 업종에 대한 좀 이 단기적인 등락폭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통신기기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통신기기주들은 대표적으로 뭐 솔리드 같은 이런 네.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통신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SK텔레콤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나 통신주, 대형주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는 시작할 때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 이슈 뭐 안 좋은 뭐 물론 그 안 좋은 이슈지만은 네. 뭐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단계적인 이슈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조선 섹터 안에 조선 섹터도 지금 반도체,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가장 많이 좀 상향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조선 업종이 좀 떨어졌을 때 이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 한번 네. 좀 다른 기업들을 매수하는 관점에서 이 세진중공업을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LPG 쪽에서의 화물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 굉장히 좋았죠. 이 조선 산업이 네네. 글로벌적인 수주 1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도 LPG, 뭐 그리고 VLGC 이런 그 VLAC 같은 이 고가의 어떤 마진이 남는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의 선별력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올해 한 해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조선업종이 어떤 등락폭이 좀 제한적일 때 이런 수주가 나왔을 때 후행적으로 이 조선, 이 기자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후행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연초부터 주가 좀 많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지만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8,000원 이상까지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상승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21년 이후부터 이 H현대그룹의 울산 사업장 야드들을 이런 좀 꾸준하게 좀 LPG 선을 이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진중공업에 계속해서 이제 후행적인 수주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진 구조에 있어서도 저는 세진중공업에 대한 네.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3.96% 빠지면서 6,310원에 끝났는데요. 네.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6,8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조선주들이 오늘 뭐 불티모 사고 때문에 과도하게 좀 빠진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 세진중공업 더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